네,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이제 신수 랜신이 패치가 되고, 다시 둔갑 체마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좀 껴볼까? 이렇게 끼면은, 자, 지금 체력 1030만, 마력 930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둔갑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은 둔갑술을 사용해도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둔갑 체마를 올려줄 수 있는 템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둔갑 치마를 올려주는 템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노치 분신에는 둔갑 체력과 마력이 붙어 있습니다. 10%씩. 뭐 다른 템들도 더 있긴 있어요. 이것저것 뭐 영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더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걸좀 땡겨 오면은 좀더 체마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둔갑 체마를 껴버리면은 끼게 되면은 체력이 1030만에서 1140만, 마력이 930만에서 1020만이 되었습니다. 자, 영식을 끼고 있다든지, 영식 깍지나 이제 손에도 다 붙어 있죠. 둔갑 체력 2%. 그다음에 보호대 둔갑 체력 2%라든지 아니면은 영식 투구 둔갑 체력 마력 1%씩. 역시 뭐 팔찌도 둔갑 체력 0.5%, 둔갑 마력 1%. 이번에 청호 올리고 있다. 청호 깍지 둔갑 체력 3.5%, 마력 2%. 쌍으로 끼면은 7%, 4%. 거기다가 전우치 분신을 끼게 되면은 10%씩 플러스 돼요. 이렇게 해서 아마 체마뽕을 이제 신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둔갑으로 인해서 체마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점이라고는 이 자노치 분신에 이 부가 잠재 능력을 달 수가 있습니다. 뭐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방관이 1%까지는 달릴 거예요. 수치로 방관이 5까지인가 달리고 그다음에 방관 1% 달릴 거고, 방무도 1 달리고, 이 조그마한 스펙이지만, 이거라도 올려줄 수 있는, 스펙 아주 콩알 만큼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특히, 방관 1%가 만약에 뜬다면은, 그래도, 지금 이 고방관 시대 1%면은 크지 않나. 내가 방관 2000이다. 그럼 1%면 20이죠. 꽤나 많이 오릅니다. 근데 이 전우치 같은 경우에는, 전설 전우치 잡는데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두 번째 보스인 나무가 딜이 안 들어가죠. 예전에는 뭐 직타 딜로 잡았는데 요즘 직타 딜도 안 되고 무조건 타수를 잡거나 아니면은 부하를 잡아서 부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나무 보스를 빠르게 잡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리는 게 빠르기 때문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준비물은 뭐 저는 지금 이렇게 두 캐릭터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는 거고, 내가 본캐가 주술사다 그러면 혼자 가셔도 되고요. 내가 본캐가 주술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쩔바들 캐릭 하나, 그리고 주술사 캐릭이 필요합니다. 6차만 돼도 잡을 수 있긴 하더라고요. 6차는 이제 랩이 낮으면은 노도성황 스킬 랩이 낮아가지고 노도성황을 두번 쓰던지 아니면은 그 나무 부하 나무를 좀 잡아가지고 부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기존 거보다는 더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맺고 전설로 갑니다. 만약에 더 하고 싶다. 같은 문파로 해가지고 더 하고 싶다.
하루 6번 놀고 싶다. 그러면은 음파 혜택, 음파 임무에서 이 전우치 도전 해가지고 깨시면은 한번더 도전할 수, 세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찮기 때문에 그냥 세 번만 하고 있고요. 더 하실 분, 하루 6번 하실 분은 저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원래 빛인데 이게 내가 이 애를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있죠. 빗자루 귀신.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보시면 5마리만 잡으면은 다음 골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골로 넘어가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스가 나오잖아요. 얘는 딜이 안 들어갑니다. 딜이 엄청나게 안 들어가요. 잡으려면은 열심히 타수를 미친 듯이 많이 때리던지, 예전에는 원래 직타일로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이게 전설 나무기 중에 봉인 부적을 사용해주면 딜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엄청나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준비물은 주술사와 이 불수 스킬, 마비거나 불수 스킬과 노도 성황입니다. 빨탭을 잡아주시고요. 불수를 걸고 노도를 걸고 불수를 지속적으로 걸어줍니다. 그러면 노도 딜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불수가 끝난다. 그럼 노도 딜이 안 들어갑니다. 이 마비가 걸려 있을 때만 노도 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도 딜을 지속적으로 입히려면은 불수를 지속적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이 불수 같은 경우에는 시전 시간 0.1초고 지속 시간 2초이기 때문에 그냥 연타를 하면 안 되고 천천히 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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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 노도 상황이 딜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불수를 안 걸었습니다. 노도 상황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딜이 안 들어갑니다. 병이 나왔네. 그리고 마지막 용은 간단하죠. 그냥 십자 한 방이면은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전신치 분신을 끼고 잠재력 감정을 하면은 잠재력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잡았으니까 바로 쩔받는 계릭도 한번 가서 이 잠재 능력을 이렇게 검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와서 그냥 잠재 능력 감정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얘는 지금 투력작이 돼 있는 애라 가지고 얘는 돌릴 수가 없고 일단 나가고, 아마 연서버 같은 경우에는 전우치 상자를 살 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우치 상자를 가지고 두 개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지금 투력을 원하신다면 투력작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빠르게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들어왔네요. 전설로 들어와 주시고 지으로 받침이 들어가는 빗자루 귀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넘어오게 되면은 바로 와서 노도를 바로 걸어 볼게요. 노도를 걸면은 노도가 안 걸리죠. 그냥 노도가 안 걸립니다. 쿨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수가 걸린 상태에서는 노도가 더 걸리고 노도 딜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이 좀 낮은, 제가 650인가 주술사를 해봤거든요. 거의 콩알만큼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릭은 노도 아, 불수 노도 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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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 나무 귀신 한 마리 잡아가지고 부적 하나만 써주니까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불수 걸고 노도 걸고 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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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끝납니다. 참 쉽죠? 이런 식으로 줄 쌓아 가지고 전설 전우치를 쉽게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설 전우치 쉽게 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요즘 계속적으로 뭐 추석이긴 한데 이 추석 이벤트도 빙고 빼고는 뭐 크게 없죠. 크게 없어가지고 업데이트 연속인데 좀 뭔가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네요. 그래야지 뭐 영상각도 나오곤 하는데 또 뭐 이런 짜잘한 팁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공략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이 생기면은 바로 준비를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보죠.